다 끝난 줄로 아는데 이제는 행동 단계만 남았습니다. 액션입니다. 우리의 전 이상은 장원께서 말씀 같이 100만을 모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행동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네. 6.25 때 한마디만 더. 6.25 때 돌아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약 250명 모였는데 전부 다 공산당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3명만 교인이 남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만 안 됩니다. 행동 단계로 나가서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는 이 기회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장모님 나하고 81살 동갑입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삽니까? 앞장서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한번 하고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시간이 2시간이 지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때까지 나라 지켜왔던 애국 세력들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단체들이 큰 우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큰 우산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상설 기구가 되어서 흩어지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특히 이제 종북 세력들을 가해 전쟁도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도 안 하고 정치권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한 오늘이 첫 아마 예비 모임이 되고 이런 예비 모임을 통해서 큰 우산을 우리가 만들면 반드시 이런 걱정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기자님 박진혜가 박근혜 정부의 그 안보 전략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고 오늘 또 발제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 기자님 박진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